달관이가 지금 여기 교육생으로 입소를 했다 해가지고. 바둑이는 정찰견으로 달관이와 똑같은 정찰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. 앉아! 선! 내려! 엎드려! 기다려! 가자! 기다려! 기다려!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잘 하고 있잖아. 기다려를 잘했을 때 바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스킨십 해주고 그래야지 얘가 잘하는 줄 알고 그걸 또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그 행중권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제가 만약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 실수가 만약에 바둑이 몸에 배게 되면은 바둑이가 망쳐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해요. 진짜 밥 먹는 모습이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. 그 아침을 시작을 바둑이랑 하고 자기 직전까지도 바둑이랑 같이 있고 저는 하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바둑 이제 훈련하러 가자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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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옳지. 내려. 옳지. 바둑이가 지금은 훈련병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작전을 나갈 수 있는 작전견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시험 하나를 봐야 되는데 대한군 다 숨었는가? 사람마다 다 인체치라는 사람 냄새가 다 나겠습니다. 경찰견이 수색을 하다가 인체치를 맡고 적을 찾는 그런 훈련입니다. 운영병인 저는 조금 떨리긴 하는데 바둑이 믿고 테스트 제대로 통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알지! 내 누구야 이 내 누구야 이만 하면은 아 출발할게. 기다려! 봐봐! 엎드려! 엎드려! 1, 2, 3차 중에 2차까지는 총 100점 중에 82점으로 합격이니까 난 마지막에 3차 훈련 남았어요.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둑이가 저 때문에 뒤처지지 않도록 옆에 설 수 있는 전우가 될 수 있도록 되게 노력하고 제가 피땀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